저는 오랜만에 국내 대회 나왔는데요. 연습했던 만큼 좀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솔직히 올해 시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었는데 시합 하나하나 뛸 때마다 저한테 좀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올해 전국체전 울산에서 남았는데요. 그거 울산 팀인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또 파이널 경기랑 선발전이랑 같이 남았는데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 시합 때 제가 그 전에 해왔던 자세랑 다른 자세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만큼 이번 시합 때도 제 자세랑 루틴이 잘 나왔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긴 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운동선수라는 뭐 책임감이랑 사명감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정신력으로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좋은 성적을 또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개인적으로 최단기 목표는 내년에 있는 아시안게임에서 전관왕 하는 게 제일 목표고요. 그거를 준비하려고 더 열심히 하고 국내 시합, 국제 시합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멋지게 준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64강부터 지금까지 진짜 자신 있게만 쏘고 감독님을 믿고 쏜다는 생각을 해서 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저 지금 4년 만에 지금 우승 오랜만? 제가 진짜 오랜만인데 긴장 많이 했지만 그래도 뒤에서 감독님이 끝까지 묵묵하게 잘 케어를 해주셔서 그래서 좋은 결과 나왔어요. 저희 특별하게 따로 한 건 없고 항상 그냥 자신 있게만 하고 그냥 연습 때 했던 것처럼만 하고 오자라는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. 목표는 일단 앞으로 두 달 뒤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거기서 단체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. 일단 올해 이제 처음으로 뛰는 이제 국내 경기 대회였는데요. 아무래도 국가대표이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경기 결과 좀 좋게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. 앞서 이제 정체전이 이제 두 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정체전 이전에 뛰는 국내 대회인 만큼 좋은 컨디션 유지해서 정체전에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해외 선수들보다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훨씬 더 기량이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진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.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처음 뛰는 또 국내 대회다 보니까 부담감도 있었고요. 하지만 뭐 좀 개인적으로 좀 잘 풀린 것 같아요. 잘 풀려서 좋은 경기 결과를 얻어낸 것 같아요. 일단 처음에 들어왔는데
경기장 환경에 빨리 적응하려고 좀 했고요. 첫 번째 발은 좀 실수가 있었지만 두 번 그 이후의 발부터는 빠르게 경기장에 적응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움 없이 경기를 치렀던 것 같아요. 지난 도쿄올림픽 이후로 많은 국민분들께서 양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시는데요. 앞으로 더 많은 응원과 더 많은 사랑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울러 앞으로 그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 선수들도 더 크나큰 경기력으로 큰 멋진 모습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올해 처음 팀에서 단체전을 뛰게 됐는데 결승에 올라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했는데 우승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재밌었어요. 저희가 올해 세 번째 우승을 했는데 또 오랜만에 채영이도 오고 또 좋은 성적 낼 수 있었어서 또 여기 홈에 오랜만에 홈에서 하는 시합이기도 하고 좋은 성적 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. 실력 좋은 선수들 둘이 있어가지고 믿고 열심히 하니까 좋은 성적 나온 것 같아요. 4강 때 조금 4대 0으로 지고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저희끼리 잘 믿고 경기를 이끌어가서 숏오프에서 이기게 되어서 결승에 올라오게 되었는데요. 결승에서도 조금 바람이 헷갈리게 불어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풀어나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또 저희 집이 울산인데 여기서 하게 돼서 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경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. 저희 선수들 너무 잘하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랑 저희 현대모비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일단 올해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또 우진이가 새롭게 또 국제대회만 뛰다가 국내대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성적 같이 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요. 앞으로 남은 정체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뭐 일단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울산 시합이 오랜만에 있어서 다 적응 싱글 라운드 하는데 좀 적응을 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올림픽 라운드 들어가서 좀 잡아간 것 때문에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울산이 워낙 바닷가 인근이다 보니까 바람 같은 게 묵직하고 좀 이제 변수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잘 잡고 경기를 풀어나간 것 같아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전국체전을 2연패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2회를 쉬고 다시 이제 올해 하는 건데 열심히 더 훈련해가지고 3연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 경기를 재밌게 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요. 일단 우승해서 기쁩니다. 항상 하던 훈련장이어서 좀 더 편한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시합이란 게 있어서 부담감은 좀 있었습니다. 처음으로 개인 혼성 단체 다 결승에 올라왔는데 첫 게임을 잘 못 풀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단체랑 혼성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. 코앞에 있을 이제 체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올해 체전은 울산에서 하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. 네. 사랑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네, 단체 사진 촬영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. 선수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고요.